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여러분 혜성처럼 등장한 머저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리아카리다!
안녕하세요. 아니, 공연할 때 좀 흔들어 주시지. 네. 아, 오늘 날씨도 엄청 추운 날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셔가지고, 아니 뜨뜻한이 아니지. 아주 핫한 공연을 좀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좀 오전반밖에, 5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하셨을 것 같은데, 좀 잘 즐기셨어요? 네, 또 부족한 시간에도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 이제 쇼케이스까지. 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진짜 이번 3일간의 페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저희랑 함께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오늘 아주 많은 추억을 쌓고 돌아가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 들으신 곡은 제가 이제 오늘 두 번 나와야 되는데요. 콘서트부터. 일단은 앞으로 2시간 동안은 콘서트 분위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처음 들으신 곡은 파티 초대라는 곡이에요. 다 아시죠? 네. 아유, 다행입니다. 5주년을 기념을 해서 한번 흔들까요, 우리? 네. 네. 좋아요. 근데 이따 나중에 그 뭐 피아노 치고 그럴 때 흔드시면 안 돼요. 네. 분위기에 맞춰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파티 초대라는 곡은 원래 저희가 5주년 때 여러분들한테 5년이나 됐고 이렇게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저희가 많은 악기들을 하나의 화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추억 하나하나가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로스트아크에 함께 공존했으면 하는 마음에 만든 곡이고요. 그리고 이제 쿠쿠세이튼 메들리를 넣었는데 아마 쿠쿠세이튼 메들리는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뭐 콘서트 때도 많이 했고 한데 이 곡이 현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또 좋아요. 그래서 현장 오신 분들한테 꼭 이 쿠쿠세이튼 메들리를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넣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으신 곡은 일리아칸 뭐? 왜요? 강성 네. 어디에요, 어디? 어디에요? 손 들어봐요, 한번. 네, 아직 건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일리아칸 곡은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불가리안 콰이어라고 해서 이 콰이어 합창단이 약간 뭔가 뭐 이상한 미신이나 아니면 절대자를 숭배하는 느낌의 그런 불가리안 콰이어라는 합창을 넣어놨습니다. 일리아칸 합창 멋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일렉기타음이 여러분들의 텐션을 아마 담당해 주셨을 텐데 일리아칸 곡을 이 세 곡을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앞에는 세 곡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피아노 들어오시는 거 보이실 텐데 우리 또 이제 공식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정성화 기타리스트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몇 곡을 또 연주를 해주실 건데 이분이 지금 인생의 절반은 기타, 인생의 절반은 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리퍼 최고의 아웃풋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리퍼 최고의 아웃풋이 와서 기타 연주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단열 띄울 거예요. 그리고 유나인 피아니스트님은 저희랑 오늘 처음으로 합류하게 되신 이제 피아니스트 분이신데요. 아, 이분 섭외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이 공연을 준비하려면은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필요해요. 많은 아티스트들이 필요하고 또 저희는 또 방금도 이제 한윤미 밴드에서 혼톤이 또 저희랑 다 로아콘 같이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또 한윤미 선생님이 또 저희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부르면 그냥 오실 거라고 이렇게 고맙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희랑 한번 인연을 맺으면 이렇게 들어올 땐 쉬운데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다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현악 구중주도 같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타 솔로, 피아노 솔로, 현악 구중주가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아주 예쁜 공연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에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악기들이나 뭐 밴드들이나 장르가 너무 이번에 다양해요. 한 2시간 동안 계속 이 다양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서 무대 세팅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나와가지고 시간을 끕니다. 괜찮죠? 네. 많을 때는 뭐 10분에서 12분까지 끌어달라고 그러는데 좀 너무 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 좋아요? 네. 공연을 보셔야죠. 공연을. 네. 아, 저 보러 왔어요? 누구예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연주해드릴 곡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기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곡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셨다면 니아마을이라는 곡을 기타로 연주를 할 건데, 와, 정성화 기타리스트님이 연주하는 이 니아마을은 완전히 다른 곡입니다. 완전히 다른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 와, 기타 사운드가 어떻게 저렇게 풍부할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피아노에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또 레오나트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레오나트도 너무 자주 들려주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편곡됐는지, 네, 어떻게 편곡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대단하게 편곡이 되어 있고 또 피아니스트님의 어떤 이런 기교와 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레오나트가 편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던 레오나트의 멜로디나 그 결은 그대로 느끼시면서 굉장히 엄청나게 편곡이 잘 된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습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오늘 아이가 자라는 밤을 또 들려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제 답변 안 나오면 제가 좀 서운할 것 같은데 피아노가 뭐라고요? 맞아요. 좋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현악기가 뭐라고요? 좋습니다. 역시 우리 로스트아크 유저분들 음악에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자격 있으신 분들이 왔네요. 여기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밤도 피아노가 나올 때는 아만의 인간성을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현악기가 나올 때는 아, 악마성이 뭔가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니스 엔드라는 곡을 또 연주를 할 건데 이따가 그 우리 와이열에서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와이열 분들 그 자막에 이제 뭐 이렇게 저니스 엔드가 나갈 건데 저니스 엔드 저희가 엔드 끝이 아니라 그리고 엔드입니다. 저니스 엔드에 오늘 들려드리는 곡은 그래서 오타 아니니까 또 얘네들 오타 났네 뭐네 이러시면 안 돼요. 저니스 엔드라고 우리가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듣던 저니스 엔드는 뭔가 끝나고 서운하고 이런 것 같은데 조금 더 편곡이 돼서 서운한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니스 엔드입니다. 그래서 엔드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곡으로 뭘 준비하고 있냐면 몽중화 아시죠? 요 곡을 들으실 때는 요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그 박성유 작곡가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작곡가인데 신입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또 이제 한 1년 반 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티 초대라는 곡도 박성유 작곡가가 작곡을 했고요. 몽중화도 박성유 작곡가가 작곡을 했습니다.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BGM 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몽중화라는 곡에서 피리 소리랑 비파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데 피리 소리는 너무 울어가지고 목소리가 쉬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들으시면 돼요. 피리 소리가 나면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쉬었구나. 근데 비파 소리는 그 쉰 목소리, 우는 사람을 달래주는 멜로디.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보시면은 몽중화라는 곡이 더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의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준비됐나요? 아니 저쪽이요. 우리 스태프들 여러분들 막 제가 지금 시간을 끌어야 돼요. 준비됐어요 스태프들? 뭐 다 갔나 집에?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콘서트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은 다 준비해가지고 사실 이제 제가 들으려고 이거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 준비했는데 맨날 천막 뒤에서 들어야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내려가서 들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고 여기 저희 옆이 대표님 옆에 자리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을 거고요. 여러분들 저 보지 마시고 공연 네, 열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또 이 무대 세팅을 해야 돼서 중간중간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분 일단 먼저 우리 로스타크 유저분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아이님부터.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나인입니다. 성아님.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오늘부터 로아 공식 기타리스트 에스더 정성아라고 합니다. 자, 성아님. 네. 우리 그 제가 이 우리 이제 3일 동안 계속 같이 공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출연료 드렸더니 에스더 8강 가셨더라고요. 그 디렉터님 그 명언 있잖아요. 로스트 아크식 재투자. 네, 저는 이제 한 명의 유저로서 그 네, 로스트 아크식 재투자를 제가 실천해 보았습니다. 아니, 출연료를 드렸더니 그걸 다 그냥 저희한테 반환하셨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님, 요번에는 이제 성원님은 워낙 또 로스트아크 유저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계속해서 뭐 계속 이제 뭐 불러만 달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님도 이제 처음 저희랑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시게 됐는데, 유저 로스트아크 유저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다고요? 네. 이 아이님이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 곡을 받으셨을 때 곡을 받고 이 곡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건지 알고 싶어가지고 곡의 스토리를 다 읽으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영상 그 음악을 유튜브에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서 댓글들을 다 읽으셨대요. 댓글을 다 읽고 유저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이 음악을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 보시고 그걸 감정을 몰입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연락을 주셨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수년간 쌓은 감정선을 제가 네.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때 안두현 지휘자님이랑 KBS 네. 교향악단이랑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따로 네 맞아요. 네. 그때 따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용기를 내서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을 먹고 다음날 한 게 바로 이제 작곡가님들 연락처 네. 부탁해가지고 작곡가님들한테 곡에 대한 스토리를 듣고, 그리고 저는 사실 역사는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악은 사람들의 일기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곡가님들의 마음도 궁금하지만 이 곡을 좋아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분들을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보셨군요. 네, 그래서 댓글을 쫙 읽고 그리고 게임하는 장면들을 다 보면서 그 밑에 조그만 화면에 네. 그 유저분들의 표정이 다 나오는 거예요. 게임을 하시면서. 아, 유저분들. 네, 맞아요. 그것까지 보셨어요? 네, 저 많이 봤어요. 그 표정까지 읽으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도 아. 와. 네. 그래서 스토리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클래식을 계속 하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게임 음악을 넘어오신 건데 어때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제 클래식에서 많이 좀 넘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클래식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은 네,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이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가 예전에 우리 그 연주 전에 밥 한번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가 비하인드 얘기 드리면은 차를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아, 일부러 안 태워줬어요. 두 분이서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성아님 차 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냈더니 두 분이 굉장히 친해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흡이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 여러분들 여기 우리 콘서트에서 이 공연을 끝내고 이제 각자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나중에도 이 로스트아크 콘서트에서 좀 뵙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떻게 두 분이 뭐 전국 투어 이런 거? 뭐 저는 네.
저 아시잖아요. 네. 네. 저는 불러주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꼭 확실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성한님이 정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셔가지고 해외 공연 일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르면 아무 때나 오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원래. 근데 굉장히 그 일정을 빼가면서까지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이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사랑해 주신다면 저를 그렇죠. 그럼 하실 거죠? 그러면 전국 투어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뭐 짜고 쟤네들 짜고 이미 다 전국 투어 할 거였으면서 뭐 와가지고 지들끼리 얘기 아닙니다. 이게 제가 유도하는 거 확실해요. 우리 정해진 거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안 하면 안 되겠죠. 지금 분위기 보니까 해야겠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표 바꿀게요. 네, 전국 투어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멋진 공연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전국 투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이제 전국 투어도 확보해놨고 저분들 좀 쓸쓸해 보이는데 뭐가 낚였다물. 네. 그 이제 계속해서 공연을 할 건데요. 조금 이제 뭐 서정적이고 저 뭐라고 그런가 폐원 더 달라고?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래서 아 무슨 폐원 때문에 제가 정신이 네. 자 다음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공연은 아리아노브 뭐야 또 어디 뭐야 폐원 아 예 다섯 개 더 넣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네 아리아노브랑 로아룬이라는 음악을 들려드릴 건데 그냥 그 음악이 아니고요. 아리아노브는 여기 어린이 합창단 나와 계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네 우리 성인 게임인데 네 우리 아리아노브를 동요로 편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아룬을 가곡처럼 편곡을 해서 바리톤님과 김선덕 소프라노님이 나오셔서 로아룬을 두 곡을 부르고 저는 다시 들어보시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지 말아요 비
네.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네. 네. 퇴장 시킬까요? 퇴장. 퇴장.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 어떠셨어요? 네. 네? 뭐라고? 모코코 최고다.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을 합창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마 막 3,000명씩 되는 이런 큰 무대에서 서본 적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저희는 이 합창단 준비를 할 때 그냥 아이들 스스로 뭐가 조금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이 생으로 아이들의 순수함을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아이들이 아주 기특합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분 모셨는데 우리 김선덕 소프라노님은 또 우리 공식 소프라노 그죠? 네. 그렇죠. 로스타크 유저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공식 소프라노.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모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민성 바리톤님인데 이분 목소리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카멘. 야, 맞아요. 이분이 종말의 시의 그 카멘입니다. 인사 한번 먼저 해주시죠. 우리 유저분들한테. 네, 바리톤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에서 보신 적 없어요 혹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오셔서 이제 엔니오 모리코네가 작곡하셨던 러브 테마를 부르셔서 굉장히 한번 유튜브 나중에 찾아보세요. 김민성 너 목보 잘하고 있죠? 찾아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그 멋진 곡 하나 또 따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종말의 시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 로스타크 로아 유저분들 뵈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일단 너무 매너가 좋으세요. 매너.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너무나 고급 지금 예술의 전당에 온 것 같은 그런 무대 매너, 관객 매너까지 좋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바리토님. 네. 우리 유저분들 이 정도예요. 네. 자, 선덕님. 우리는 선덕님은 또 자주 뵀는데 사실 그 로아룬이요. 로아룬 가곡을 이게 어떻게 편곡이 왜 됐는지 혹시 모르시죠? 전혀 모르시죠. 근데 선덕님이 옛날에 밥 먹다가 저한테 가곡 하나 추천해 주신 거 혹시 기억나요? 나 하나 꽃피어. 기억 안 나요? 나 하나 꽃피어라는 가곡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다가 야, 이거 로아룬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렬 파트장이랑 같이 만들었는데 오늘 가사 서로 이제 로엔델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뭔가 마음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별을 하는 그런 노래인데 두 분 어떠셨어요? 네, 일단 마지막 가사처럼 멀어져 있지만 좀 그 내재되어 있는 사랑을 느끼면서 네, 네. 좀 장거리 연애 같은 느낌으로 했습니다. 아, 이제 못 만나는 사이예요. 장거리 여행 못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만나고 싶은 그 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노래했습니다. 네. 네. 선동님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뭔가 그냥 멀어져야 돼서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로아루는 근데 우리 로아 콘테도 불러셨잖아요. 네. 가사가 막상 붙으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그때는 밖에 안 하셨죠. 없어가지고. 아, 네. 이거만. 네, 그래서 편하면서도 어려웠는데 네. 표현하기가 근데 네. 가사가 있어서 네. 이제 그 사랑의 감정 그리고 약간 애틋함 이런 거 표현하기가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셨죠. 음원 발매 해야겠죠. 네. 음원 발매를 꼭 해야겠습니다. 아리아노브랑 다 음원 발매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두 분 그 마지막으로 저희 로스트아크 유저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네 들어가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김선덕입니다. 또다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이 오페라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로스트아크가 종합예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그 바리톤님 꼭 또 나오셔야 돼요. 네, 또 나오셔야 되고. 자, 그 자, 혹시 다음 거 준비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 우리 다현이 괜찮아? 다현이 오케이? 예, 잠깐 우리 예. 여기 모코코다. 자, 우리 언니 오빠들한테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브릴란트 어린이 합창단 5학년 유다현입니다. 자, 우리 아리아노브가 동요를 만들면서 이게 어른들, 이게 어떤 노래냐면요, 어른들이 어릴 때는 꿈이 많은데 나이를 먹으면은 어차피 성인 게임이잖아. 꿈을 잃어버리는 거 어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른들한테 날개를 펴고 다시 꿈을 꿔라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불렀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모코코 너무 착해. 그러면은 다현이는 꿈이 뭐예요? 저 뮤지컬 배우요. 뮤지컬 배우가 꿈이래요. 그러면 또 섭외해야지. 아저씨가 나중에 로스트아크 가지고 뮤지컬 만들면은 출연해 줄 거예요? 네. 확실해요? 네. 그럼 여기 3,000명 그 이모 뭐 3,000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여기 계신 뭐 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언니 오빠들, 저도 제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언니 오빠들도 꿈 잊지 말고 멋지게 이루세요. 네, 우리 유다현 모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아리아노브와 로아룬이라는 아름다운 두 곡을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또 뭐야? 강선영 토크쇼도 좋다? 아, 음악 들으셔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 서정적인 건 이제 끝났습니다. 없어요. 이제는 네, 찢을 겁니다. 두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곡의 이름이 같아요. 종말의 시 타임, 종말의 시 포엠. 두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릴 겁니다. 이 바리톤 분이 오실 건데 우리 작곡가가 이 곡을 쓸 때 그 뭔가 자기가 곡을 쓰면서 뭔가 이렇게 숭배하듯이, 백정은 작곡가거든요. 뭐가 숭배하듯이 이렇게 막 썼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종말의 시 포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창 같은 것들이 들어갈 때 합창이 아크라시아인들의 절규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아노랑 합창 음이 이렇게 조금씩 여려질 때는 이제 그때 그 마지막 그러니까 포엠의 마지막 합창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아니 뭐 생각이 안 나 합창 부분이랑 이제 피아노가 이제 옅어지거든요. 그 옅어질 때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포기한 거예요. 종말이 여러분들이 이미 아크라시아는 끝났어 그리고 이제 포기한 약간 절망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들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종말의 시 두 곡 연속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sperate.
저희 합창단 분들한테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저희 40분이나 되시는데 이 합창단 분들이 아, 리허설 할 때부터 정말 파워 엄청 보여주시고 뭐 카멘 저 종말의 시 할 때는 다 때려 부순다는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합창하신다고 막 그러면서 엄청 팀워크 좋았어요. 근데 역시 좀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쇼케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쇼케이스 빨리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한 곡 남겨놓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곡을 세팅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린다. 피아노 치우는 게 또 오래 걸리고요. 뭐 또 이게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네, 밴드랑 이제 또 같이 보컬이랑 하나 하려다 보니까 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 얘기대로 뭐 그 뭐죠? 토크쇼? 뭐 한번 들어보세요.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저희가 한번 비춰드릴 테니까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제가 뭐 할까요? 노래를 불러줘요? 뭔 노래를 불러요? 제로투. 뭐라고요? 제가 아 이거는 좀 여러분 봐주셔야죠. 저 얼마 전에 그 브이로그 여기 와이얼 계신 분들 잘 들어주세요. 제가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진짜 너무 아 그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 여러분들 못 오신 분들 많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너무 못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다 오셨잖아요 여기. 근데 못 오신 분들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이제 막 돌면서 했는데 웬 놈의 짤이 이렇게 많이 생성해 이런 거 막 다 참 춤춰라. 저 박치예요 여러분. 그 네? 아 빨리 좀 옮겨요 좀. 그죠? 모험가 인터뷰요? 모험가 인터뷰. 아 그러면 자 그 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저희 그 생일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근데 제가 그 다 조회해 볼 겁니다. 만약에 오늘 생일 들어가시는 거 봐. 오늘 생일 아니면 영정이에요. 다 확인해요. 오늘 생일 한 분밖에 없어요. 신분증 여기서 확인 안 해요. 그 나중에 확인할 거니까 일단 나오세요. 네. 생일이신 분 선물 드릴 테니까 여기 나오세요. 이렇게 춤을 모면해야지. 네, 여기 서시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 지금 3,000명이거든요. 3,000명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자, 우리 그러면 사랑하는 모험가님 요거예요. 아셨죠?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신분증만 확인이 되면은 이제, 네, 선물을 다 보내드릴 건데요. 자, 소원을 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이제 전일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소원을 뭐 여러 가지 빚이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소원을 빌 기회. 트리시온 장패드. 너무 소박하신. 어제는 에스더의 기운 얘기 만났는데. 저 강선이 형이랑 사진 한번 찍고 싶습니다. 사진. 찍죠 뭐.
근데 이쪽으로 찍으면 멋지지 않을까요? 어. 네, 예, 찍었습니다. 다음은요? 저는 건슬 상향 기원하겠습니다. 그 건슬 상향이랍니다. 여기 개발진들 보고 계세요. 근데 이거 뭐 예 일단 아 오케이. 저는 금강선님 제로트 직관입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가지고 알아서 만드세요. 로또 당첨이요. 그게 근데 로또 당첨이나 뭐 에스더나 뭐 에스더 기운이나 사실 생일은 아니고 금강선 디렉터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고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서 잠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생일 아니면 나오면 이거 이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정인데 이건 너무 고마운데 영정을 각오하고 나오신 그냥 영정 드릴 순 없죠. 자 그러면 오늘 그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내려가셔서 우리 안내요원들한테 얘기하시면 나중에 선물 다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제로트 출까봐 그냥 입대 17일 남았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곡이 뭐냐면 다시 여름 방학. 그 보라미우님 와 계신데요. 네. 다시 여름방학. 근데 다시 여름방학 지금 오늘 날씨 엄청 추운데 다시 여름방학? 그래도 뭐 예? 괜찮아요? 다시 겨울방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아 현장이 뜨거워서 그럼 다시 겨울방학이라고 그럴 걸 그랬나? 어쨌든 다시 여름방학 한 곡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쇼케이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보라미우님 나와 계신데 인터뷰 좀 하고 시작할게요. 보라미우님 나와주세요. 되게 천천히 오시는데? 뛰어갈까요? 자 이제 우리 다시 여름방학 가수셨죠? 보라미우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라미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 때 유저분들하고 살짝 싸웠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어 하여튼. 네네. 그래가지고 급하게 보라미우님을 불렀죠. 그때 급하게 부른 거 기억나시죠? 네, 되게 갑작스럽게. 네, 갑작스럽게 네. 불러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우리가 이제 얘기 부탁드렸던 게 깨끗한 목소리와 청량한 목소리로 노래를 해달라. 네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맞아요. 뭐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셨거든요. 네. 사실은. 유저분들한테 사과하는 노래였어요. 미안해, 용서해. 아, 네. 가사가 그래서 가사로 이제 노래로 사과를 한 건데 아, 그걸 네. 모르시고 부르신 거예요. 아, 네. 제가 그러면 사과를 사과 같이 할까요, 그러면? 아, 네. 언급결에?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분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어떻게 다시 여름방학 부르셨을 때 어떠셨나요? 근데 저는 사과의 내용의 노래인 줄 몰랐어가지고 되게 순수한 그런 순수하게 대신 사과를 드린 거 네, 그런 느낌으로 부탁을 드렸죠? 네, 네, 말씀을 해주셔서 최대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서 노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죠. 네. 어때요? 로스트아크 유저분들 직접 만나뵈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조금 놀랐고요. 네. 네. 잘 불러야겠다. 잘 불러야겠다. 네. 혹시 우리 나중에 또 무슨 에? 다시 겨울방학 만들면 혹시 부르러 와주실 거예요? 저는 겨울까지 또 책임지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저희랑
보라뮤님도 엮였습니다. 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다 엮여요. 원래 계속... 원래 처음에 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겨울 방학도 나중에 부르게 되면 꼭 저희 와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우리 그 준비 다 됐나요? 네 됐어요. 한유미 선생님 우리 인터뷰 한번 해요. 우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유미 밴드 한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 그 인터뷰 길게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거의 다 잡아놓은 물고기. 와주신다고 했거든요. 매번 항상 감사드린데 나중에도 저희 무슨 콘서트 하든지 와주실 거죠?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로스트아크 유니버스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럼 보라민님 오늘 멋진 노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시 여름방학을 마지막 곡으로 저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마음 꼭 간직할게.
차렷 인사